아이고, 또 한국 분들이시네. 혹시 두 분은 여기가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인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볼 때마다. 한국의 에그타르트랑 맛이 다른가요? 지금 해야 돼? 네. 녹화 들어가 바로? 네. 왜? 급하게 들어가야 돼? 네. 왜? 왜? 홍콩이잖아 여기. 아이카이카이. 가수님 만나러 바로 가시죠. 그래 가자. 어디 계셔? 대표한테 스팟인데요. 중경상인 분 아시죠? 당연히 봤지. 나 기억날 것 같아. 그 장면이 여기야? 네 여기. 아, 미쳤다. 지금 올라가세요. 아 가자. 너 걸어 올라가면 되지? 걸어 올라가. 아 근데 홍콩은 원래부터 좋은 나라지? 유미가 짐을 다 싸줬거든? 다 이 스웨터만 나만 긴팔 입어주는 지금. 어우 더워. 아직도 안 끝났어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839m로 세계를 가자는 에스컬레이터. 어 이거 바뀌었어. 상향으로 바뀌었어. 상향으로 바뀌었네. 이제 이거 타고 가면 되네. 어우 더워. 유미야 다음에는 그 나라 날씨도 좀 체크해서. 아 예 사승님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죠 어떻게 됐어? 나 요즘에 섹시한 컨셉으로 그럼 이제 홍콩에 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9년 가까이. 아 베테랑이시네. 한국보다 좋은 점이 뭐예요 여기가? 외국 사람들과 일단은 만날 수 있어요. 아 신발에 좀 관심이 많아. 아 신발 어쩐지 쇼핑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예. 곳이 이제 소호인데 내일 손님분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한국분들이 홍콩 영화를 떠올리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금 한국분들이신 것 같은데? 아유 잠깐 어떻게 대화 될까? 저 어제 왔는데 한국 사람 너무 그리웠어. 지금 오신 지 며칠째 되신 거예요? 3일째 원래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좀 헤매실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죠. 미소년의 9번. 아 이번에 뭐 갑자기 영어로. 3일 동안 다녀보시면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 맛집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다고요? 뭐 드셨어요 그러면? 맛집 하나 추천해주세요. 가이드의 힘을 보여줘야지 이럴 때. 이쪽에 소호에 오시면은 여기 완탕면. 네 여기가 소호입니다. 여기가 소호예요. 이게 어딘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가이드 있어야 된다니까. 믿어. 믿어요. 처음 오는 나라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과 이해를 하려면요. 그 가이드가 꼭 있어요. 맞아.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뭐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와 그러고 보니까 택시들이 꽤 오래된 차를 모는 것 같아요. 옛날 차. 영웅본색에 나왔던 그 택시입니다. 아직도 이 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영웅본색에서 내가 이 택시를 봤구나. 자 이쪽에 오시면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피티. 홍콩에 오시면 꼭 한번 사진을 찍고 가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벽화가 특히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집들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블럭블럭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 저것도 궁금했어요. 약간 어떤 극락의 세계, 쾌락을 맛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내가 너 홍콩 보내줄게. 왜 그때 홍콩인지 궁금했거든요. 1950년도에 홍콩이 최고로 발전된 도시라서 그 모습을 보고 홍콩 간다라고. 여기가 최고의 벽화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 이쪽에 보시면은 오! 완전 헐리우드네 진짜. 키스하고 있는 연인 벽화가 또 있어요. 이쪽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샷 한번 찍어드리도록 그러니까 제가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카메라를 들 때 허리춤에 두시고 각도를 한 15도 정도.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어요? 오 진짜 길게 나와. 미쳤다. 서장훈이다. 홍콩에 오면 꼭 한번 먹어야 되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타이청 베이커리라고 홍콩식 에그타르트. 근데 뭐 우리나라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페스츄리 베이스가 아닌 쿠키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아 쿠키 베이스다. 아이고 또 한국 분들이시네. 혹시 두 분은 여기가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인 걸 알고 계셨어요? 네, 볼 때마다. 한국의 에그타르트랑 맛이 다른가요? 아 비슷해요? 여기 온 데가 서구 문화 지역이라고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일 유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은 여기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구매를 해서 푸드트럭에서? 야 짜장면 있다. 홍콩에서 먹는 짜장면은 어떤 맛일까? 이게 뭐예요? 홍콩에서도 유명한 똥냉차라고 합니다. 똥냉차? 이거 궁금한데? 이거 하나? 쪽이야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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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네. 이건 이거. 저거. 그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짜장면도 괜찮다. 여기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게 돼지고기였네요. 네. 이게 약간 돼지 어느 부위인가? 뭐 털도 있고. 뭐지? 가슴이네. 여기 젖꼭지네. 생강이네, 생강. 그럼 지금 하나투어에서 패키지 상품을 몇 가지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박수마다 틀리고요. 항공사별로 이렇게 틀려요. 아... 그래서 이 상품이 하나팩 2.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품으로 오시게 되면 옥션이라든가 추가 금액을 받치하는 상품이다. 그럼 일적으로는 힘든 거 없어요? 홍콩이 최고 좋을 때 41도까지 올라가고 스코어 90 정도 되다 보니 힘들겠다. 나이 들어서 홍콩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한다. 홍콩은 또 재미난 게 번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92년도에 이 9번이란 번호판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억 원에 나가요. 진짜 9만 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건데 I love 홍콩이 그냥 번호판이야. 차를 사신다면 번호판에 뭘 새기고 싶으세요? 제 이름? 이니셜 이렇게 한번? 선배님이라면? 난 I love 이미지. 진짜로? 총각. 뭔가 기분이 묘하다. 몇 시에 도착하는 거지?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고은혜연, 세미, 문숙, 경훈, 보슬, 유진, 현주 여덟 분. 조남만 봤을 때는 거의 다 여성분들이신 것 같으신데? 남자 한 분이시네, 청일점이시네. 네. 아우 이분은 신나셨겠네. 네. 아마 짐 찾고 하면 지금 나올 때쯤 되신 거죠? 예. 어, 은지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하나투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어? 병훈님!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왜냐면 남자가 병훈님밖에 안 계세요. 병훈님 오셨고.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유진님! 현주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이 두 분이 또 모녀 관계신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금방 또 잘 어우러지시네. 병훈님, 괜찮으세요? 네. 너무 외로워 보여, 지금. 자, 이제 여덟 분 다 모이셔가지고 바로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뒤 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둘레 항상 뒤를 확인하시고. 여덟 분. 맞아. 어, 10초에 한 번씩 확인해야겠다. 저 버스 오는 시간이 좀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여기 그늘로 모실게요. 근데 이분들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화기애애하신데? 우리 병훈님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병훈님은 원래 혼자서 좀 여행을 다니시는 편이에요?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혼자 여행해보니까 좀 좋았어요? 심심하던데요. 근데 이번에는 가이드가 또 있으니까 편안하게. 심심하시면 심심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병훈님도 소심히 끼기 시작했어.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리액션하고 있어. 근데 아무도 병훈님한테 말을 안 걸고 있어. 약간 나는 솔로 보는 것 같지 않니? 게다가 개인 인터뷰도 좀 따자. 저 끼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기사님이십니다. 기사님께서 키티를 굉장히 자식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오늘 같이 앉아도 돼요? 아, 네, 그럼요. 우리 친해져야 돼. 어색하신가요? 아니, 아니. 누가 봐도 어색한데, 아니네. 두 가지가 있었군요. 이제 곧 출발할 텐데 먼저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타실 때마다 벨트 착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저를 인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콩에서 거주한 지가 만 이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잘 안내해드리고자 하루 동안 열심히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1일 가이드 장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마 섬세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텐데 오늘 기사님의 헤어가 어떤 컬러시죠? 핑크? 보라색이었어요. 오, 하나투어라서? 네, 너무나 센스 있으시게 여기에 맞춰서 보라색으로 염색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꺼이. 응꺼이가 고맙다. 라는 뜻이에요. 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리치 팔로마. 밥 먹었니? 밥 먹었냐? 근데 여기 광동어는 좀 다릅니다. 레이색 죽방매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 거짓말 못합니다. 자, 그리고 쇼핑하실 때 홍콩 전체가 올 면세예요. 심지어 홍콩 공항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이만큼 들고 나가도 관세사들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담배 그리고 술. 담배 한 갑에 몇 가치인지 아시는 분? 15개. 다들 경험이
여기는 한 갑에서 한 갑씩 못 미치는 19갑씩만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홍콩이 담배값이 비싸요. 이제 많이 좀 아시니까 한국에서 담배 한 갑 얼마죠? 왜 갑자기 모르는 줄 아세요? 오늘 코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단 숙소에 가셔서 짐을 푸시고 식사를 먼저 하셔야죠. 네, 정말 맛있는 완탕면이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미드레벨이라고 에스컬레이터가 쫙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거기 갔다가 소호, 거기는 정말 문화의 거리예요. 거기서 또 굉장히 핫한 에그타르트를 맛을 보실 건데 한국의 에그타르트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빵이 패스트리죠. 여기는 쿠키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맛있게! 거의 똑같다. 자, 이제 호텔 다 왔습니다. 체크인 하실 때 여권이 필요하셔가지고 저한테 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짐 챙기셔서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샹들리에 와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 귀족이 되신 겁니다. 땡큐. 방이 넘버가 나왔잖아요. 네네. 자, 우리 병우님 2515호. 우리 고은님, 혜연 어머님 2303호. 네, 병우님 오늘 청일점으로서 외로우시니까 저희가 방 안내까지 이렇게. 마음에 드실까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홍콩이 평소에도 습도가 7, 80%가 돼요. 심할 때는 막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에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으면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깥보다 많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온도 조절 잘 하시고. 네, 그럼 20분 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곳이 침사이키인데 미슐린 가이드에 나온 로컬 맛집입니다. 내려오시면 시장하실 테니까 빨리 주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건 완탕면 새우예요. 새우 고기 완자 피시볼 중에 먼저 새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일곱 분.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고기 완자? 고기 완자 하나. 자,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전달할게요. 네, 뭐.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정작 내 걸 안 시켰네? 선배님, 저희 거 안 시켰어요. 저희는 따로 나오는 게 없고요.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가이드는 돈 내고 먹어야 된대.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맛있게 드세요. 국물 드셔보시고 밍밍하면 고추기름 가운데 한 숟갈 넣으시고 식초 한 바퀴, 간장 한 바퀴. 면이 엄청 오돌오돌하죠? 오리알 반죽이어서 이렇게 오돌오돌하다. 밑반찬은 없어요? 김치 같은 거? 김치는 안 나오고 저희가 따로 야채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홍콩 와서 느끼는 건데 채소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크게 썰더라고. 식감을 또 중요시 생각하고. 아, 네. 새우가 엄청 커. 새우 알이. 김치는 원래 잘 없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아, 다행입니다. 우리 병원님은 괜찮으시고? 아, 네. 누나랑은 좀 친해졌어요? 아, 네. 저희 말 놓기로 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식구가 먹을 식에 입구쳤잖아. 같이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야, 식구가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총 기장이 839m. 근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놨잖아요. 새벽 6시부터 아침 11시까지는 하행. 출근 시간에 저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상행. 그런 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칸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중경삼류에 나왔던 양조희 씨 집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혹시 여기서 중경삼님 보신 분? 어제 봤어, 어제. 어제 보셨다고요? 네. 오늘 왜 경콩 오셨다. 와, 센스 있다. 또 나 중경삼님 봤다. 다 못 보셨고, 우리 어머님들도 못 보셨고. 오, 그럼 말해봤자 모르시겠네. 그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이 길이 소호, 문화의 거리. 골동품의 거리, 소호가 사우스 오브 헐리우드 로드의 줄임말이에요. 분위기 있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포토존이 많아요. 벽화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 첫 번째 여기 벽화 골목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도로 올라와 주시고. 성경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다리 장원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한 분씩 모실게요. 어디 살까요? 거기 좋아요. 여기요? 베르디는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살이 좀 쪘습니다, 어머니. 네, 살이 많이 찼는데요, 살이.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디 마음에 드시는지. 장원영처럼 나왔나요? 장원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장원영까지는 안 됐어. 장성규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럼 망한 건데. 여기가 요즘 핫한 벽화. 저한테 카메라 주시고. 자, 현주님 갈게요. 아이, 자세 좋다. 둘, 셋. 둘이서 큰 하트. 됐습니다. 병원, 우리 병원. 빨리 박수 쳐줘야 돼. 병원 나이스. 병원 나이스. 비태민아, 강병훈. 하나, 둘. 병원, 오케이, 모델처럼. 병원, 옆으로. 자, 여기가 타이청 베이커리인데 저희가 받아 나와서 전달을 드릴게요. 네, 하나씩. 지금 따뜻할 때 드셔야지. 오, 진짜 완전 센노래. 사이즈 읽을까요? 달달해. 병원님 매기남이야. 맛이 좀 어떠세요? 맛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에그 타르트와 비교했을 때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이거도 맛있어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자, 천천히 드시고 이제 자유 시간을 드릴 텐데 좀 장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하셨던 에스컬레이터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밀크티 아시죠? 람퐁 유인이라고 하나 있어요. 주윤발 씨가 즐겨 찾는 가게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더 궁금하신 것들은 인터넷 검색하세요. 야경 보러. 저희는 투어 패스가 있어서 네.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 분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초록불 들어오면. 오케이. 자, 여러분 가는 방향이 오른쪽에 타시는 게 좋아요. 야경 보기가 뷰가 좋아요, 이쪽이. 병훈아, 병훈아, 누나가 현실 남매가 됐네. 이 피크트랩이 396m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45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각도가 커지고 있죠? 와, 보이죠? 보이죠? 이 각도처럼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춤 중에 유명한 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마이클 잭슨 춤이 여기선 여러분도 다 된다. 이게 또 추억이니까 마이클 잭슨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이스 병호! 자, 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좀 더 조심조심. 인생 사진 한 장씩 찍어 드릴게요. 저렴하게 한 장당 5만 원 받겠습니다. 야, 야경 보십시오. 와. 와, 미쳤다. 야, 이래서 홍콩 보내준다고 하는 거구나. 자, 이쪽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인데 저는 팁이 또 뭐냐면 또 이렇게 플래시를 한번 켜드리긴 하거든요. 자, 갑니다. 좋습니다. 자, 찍을게요. 와, 좋다. 아니, 은근히 인싸야. 병호님이 조용히 강해. 다음 분. 두 분 한번 단가에 올라가 보실까요? 그게 약간 뷰가 예뻐가지고. 아, 재영님께서 거슬리게. 아, 미치겠네. 아니면 옆에 형님이랑 같이 찍어드릴까요? 렌즈 좀 닦고 갈게요. 아니, 두 모녀가 이번에 또 다른 남자 옆에 계시네. 자꾸 남자 바뀌고 있어. 또제사이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두둑한데? 1432달러네. 얼마예요? 26만 2,500원. 하루 일당이? 네. 아주 좋은데? 이 이상을 벌 수는, 이 이상 벌 수가 있구나. 우리 손님들이 만약에 팁을 주시면 너무 좋다, 근데. 홍콩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가이드 역할이었다고 하지만 저분들 제대로 홍콩 오늘 보내드렸지, 내가. 그리고 우리 병훈님의 반전 매력. 뭔가 오늘 편은 병훈님의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들에게 어울리지 못하던 그 모습에서 조금씩 침투하더니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돼버리는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봤다.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여행 오신 거예요? 저는 아내 생일인데 여기 와 있는 건데. 양쪽 무겁게 들고 가요. 안 그래도 쇼핑이고 안 돼. 양쪽 무겁게 가져야겠네. 하여튼 노력해 보자. 꼭 박제할게요. 아니야. 이게 뉴스 편집해. 아니.